매년 여름마다 강남이 장마 때마다 많이 잠기잖아요. 그때 한참 화제가 됐던 그 노아의 방주 빌딩입니다. 이 빌딩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유명하죠. 네, 노아의 네. 방주 빌딩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취재를 네네. 허락한 건 저희가 최초라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 여러 방송국이라든지 언론사 쪽에서 좀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취재를 허가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뉴스나 유튜브에 네네, 되게 네네, 영상이 네네, 많던데 네네. 그 영상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그 영상들은 저희 쪽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협조 요청을 안 하시고 네.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이제 찍어 가신 거죠. 비가 많이 오면 네네. 얼마나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쪽으로 잠깐 와주시면은 지금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손 댄 거기까지 네, 그렇죠. 차오른다고요? 이 높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럼 여기 차 다 잠기겠네요? 네, 지금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들 전부 다 물에 잠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잠겼는데 지금 내가 못 가요 지금. 여기 경사가 되게 심하잖아요. 여기는 한 번도 잠긴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는 차소문이 지켜주기 때문에 네. 침수 피해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94년도에 이 건물 신축 당시에 네. 저희 아주 그룹의 경영진 분들이 이쪽이 그 상습 그 침수 구역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좀 직원들을 이제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차소문을 설치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하셨고. 그때 당시 최초로 강남역 인근의 빌딩 중에서는 최초로 차소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이제 두꺼운 철판이 지금 이렇게 철문이 올라오는 거죠. 네. 이 도로의 폭이 9.5m, 그리고 현재 높이는 이제 차소문의 높이는 1.5m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추가적으로 보강 공사를 해서 현재 최대 차소문의 높이는 이제 1.8m입니다. 네. 다 올라온 건가요? 아, 이게 다 올라온 겁니다. 여기 이 사이로 비는 안 새는 거예요? 네, 비가 안 들어가요. 아,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유압식 네.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유압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르고 두꺼운 철문을 오르고 이제 내리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비가 이제 예보가 폭우가 예고되어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은 무조건 차소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차는 그냥 안에다가 계속 모셔놓고요? 네, 그렇죠. 네. 사전에 대신에 나가실 분들은 미리 출차를 하시라라고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상청 일기예보를 예의주시 하셔야겠네요. 저희는 장마철이면은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형 자체가 이제 항아리 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물이 이제 고이는 저지대거든요, 강남역이. 그렇기 때문에 강남 일대 비가 오면은 뭐 역삼이라든지 양재, 신논현 쪽에 물들이 빗물들이 이 지역으로 고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빗물이 고여가지고 이 지하에 있는 우수관을 통해서 한강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배출되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고 하면은 그 빗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역류가 돼서 순식간에 잠기는 거죠. 저희가 오후 8시에 차소문을 이제 작동을 시켰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가슴 높이까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빌딩들은 다 잠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건물 다 잠겼고요. 옆 네. 건물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시고 저희 건물을 직접 오셔가지고 네, 확인하시고 차소문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그 설치 업체 연락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뭔가 되게 다르시죠? 든든한데요? 느낌이 다르시죠? 네. 이제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이 안에 이제 보강 작업을 했고요. 양쪽 사이드에도 이제 판을 덧대가지고 고무를 덧대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면은 약간 타이어가 슬립이 나요. 네. 여기에 배수구가 또 있나요? 또 있네요? 네, 여기 트렌치가 네. 여기하고 저기 아래쪽에도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빗물이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에는 네. 자연스럽게 빗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아, 여기서니까 한번 또 막아주고. 네, 그렇죠. 저 아래 트렌치에서도 또 한번. 이 밑에서 네. 또 막아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하에 이제 집수정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